고등학교 1학년 리딩 파워 유닛 14 문장 섭외 문제 프랙티스 3 지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보세요. Despite, 아이고, 첫 번째 문장부터 어법 체크. Despite가 뜻이 뭐라고 선생님이?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식인 완전절이 올수 있다 없다? 없다. 구, 단어와 단어의 조합인 구가 와야 된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랑 똑같은 거, in spite of, 그지? 이해되셨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all the spending 지출이란 뜻이야.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꼬마 구잖아요.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컴퓨터라고 나왔을 거야. 얘가 전치사고 뒤가 본격적인 주절이죠. 컴퓨터들은 아 중요한 거 체크해놔. not often은 부사적 뭐뭐가 아니다. 부정어인데 나서 이렇게 연두색 부정어가 나오면 눈여겨 보라고 했어요. Not used to do 체크해놨어? 야 우리 많이 했잖아. Be used to do 뭐뭐입니까?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다. 그지? 영어에서 be used to 부정사. 그죠? 결국 얘는 무엇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이해되지? 궁극적으로요, 부사적 용법이야, 그죠? 궁극적으로 이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의미로 봤을 때는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해 되셨죠? 얘랑 얘 맨날 나오는 거 비교해서 be used to 동사 ing 동명사 무엇무엇을 하는데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혹은 무엇무엇을 하는데 익숙하다. 되게 많이 나오잖아. 이거 맨날 나와요. 그지?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에, used to 동사 원형은 뭐야? 무엇무엇을 하곤 했다. 무엇무엇을 하곤 했었다. 얘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그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과거에, 반대되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이해됐어? 이거를 지금 이제 오늘로써 끝냅시다. 인간적으로 이걸 몇 번을 해야 됩니까? 흥분하지 않았어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be used to도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2번, 3번 지문에서는 요 표현으로 썼는데 앞에 not이 있잖아. 부정어가 있잖아요. 그치? 부정어가 있으면 뭐야? 아,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들은 are not often, 자주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데, used to도 뭐 하는데, anything.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여기까지 동사. 자주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anything 뒤에 이 대신 뭐야?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뭐 하는데, that couldn't be done easily. 그지? 뭐야? 쉽게,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그죠? 수동 뒤에 be done.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컴퓨터들은 자주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more cheaply and effectively 뭐야? 그 다음에 뭐야? cheaply가 뭡니까? 더 저렴하고 mor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지? 효과적으로 즉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컴퓨터는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With old-fashioned books, pencils, paper, and chalk. 초크는 필기이죠. 뭡니까? old-fashioned, 오래된 구식의, 구식의 책, 연필, 종이, 분필로, 그죠? 구식의 책, 연필, 종이, 분필로, 이해됐어? 그만큼 쉽고 저렴하게, 그죠? 그만큼 쉽고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컴퓨터들은 자주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즉,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구식에, 이제 우리 지금 예전에, 요즘에 컴퓨터 많이 쓰잖아.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그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는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구식의 책, 연필, 종이, 분필로 그만큼 쉽게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연필로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컴퓨터가 자주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컴퓨터가 자주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비싸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1번 문장은 뭐냐면 얘가 주제 문장인데 컴퓨터를 써야 돼.
그지? 연필. 그 다음에 봐봐. 연필이나 분필이나 종이나 아니면 분필. 이 분필, 얘는 좀 저렴하지. 이런 구식에, 그죠? 구식에. 그만큼 쉽고,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연필이나 분필이나 종이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쉽고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러한 것에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1번 문장.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인터랙티브는 전자입니다. 전자, 화이트보드. 전자칠판은 are too frequently. 너무나 자주 사용이 되어져요. 뭐 하는데? 거의. for displaying. 그냥 보여주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used for. 그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만. are used for. 체크해놔. are used for. 보여주기 위해서만. 전시용으로만. 거의. merely는 only랑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전자칠판은 거의 보여주기로만. 이제 보여주기 전시용으로만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야. 무엇을? Text or pictures. 무슨 말입니까? 뭐, 글이나 그림들을 to a duty. 누구에게? seated. 앉혀진 아이들. 반 아이들에게 그녀, 그저 이제 전자칠판을, 전자칠판 컴퓨터 용이겠죠. 그죠? 전자칠판을 앉아있는, 교실에서 그냥 앉혀져 있는, 이거 seated야. 앉혀져 있는, 의무적으로 앉혀져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텍스트, 글이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오로지 사용이 된다, 이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not much different from what you can do with an overhead projector or chalkboard. 그래서 이런 전자칠판은 not much different.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콤마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어? Being different. Being이 생략이 된 거야. 그죠? 이해됐어? Being not much different. 많이 다르지 않는. 뭐로부터? What you can do. 네가 할수 있는 것. 야, 관계대명사. 네가 with 무엇을 가지고? With overhead project or chalkboard. 그냥 일반적인 칠판이나, 그지? 아니면 일반적인 칠판, overhead project. 우리 교실에 있어요. 이거, object. 그지? overhead project. 와, 할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야. 얘들아, 봐봐. 전자칠판 비싸잖아요. 그 비싼 전자칠판을 가지고 그 전자칠판을 뭔가 새로운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 전자칠판을 그저 그냥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글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는 거야. 근데 그것은 결국 뭐야? Being not much different. 분사구문입니다. 체크해놔. Being not much 분사구문이야. 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응? 분사구문 안에 지금 뭐가? 관계대명사. 기적 관계대명사 왓절이 들어가 있네요. 목적어 역할하죠. 뭐와 크게 다르지 않니? What you can do. 네가 할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뭘 가지고, 그지? 무엇을 가지고? 일반 칠판과 아니면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당신이 그냥 할수 있는 것과 크게 차이점이 없는 그 비싼 전자 칠판을 가지고 그저 앉혀져 있는, 앉아있는 애들에게 글이나 그림만 보여주기 용도로 사용한다, 이거야. 이해 됐어요? 1번 문장과 이어지죠? 비싼 컴퓨터를 사놓고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구식의 종이, 연필, 그 다음에 분필로서 쉽게 할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죠? 컴퓨터로 그냥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1, 2번은 문장이 연결됩니다. 3번 보세요. 컴퓨터들을 are used for 무엇을 위해 사용이 되어져? 거의 워드 프로세스. 얘 거의야, 거의. 그죠? 그죠? 그저 워드 프로세싱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져. 이해 됐어? 목적어.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display, 보여주기 위해서. Cognitively, 뭐야? Blake. 어떤 인지적인, 뭐, 머리를 쓴 거지. 인지적인 Blake가 뜻이 뭡니까? 단어 체크. Blake는 여러분들 처음 봤을 거야. 이게 블리크가요. 약간 좀 황량한, 약간 좀 이런 데서 텅텅 비어 있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컴퓨터는 사용이 되어져. 무얼 하기 위해서. 그게 워드 프로세싱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지적으로 황량한 커머셜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인지적으로 황량한 뭐야? 어떤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그지? 패키지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이제 사용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혹은 이거 튜브 정사의 부사정법이기 때문에 다 이걸 끼어든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요, 컴퓨터는 그저 문서 작업용이나 워드프레스 아니면은 파워포인트와 같이, like 파워포인트와 같이, 그러니까 인지적인 면에서나, 그지? 인지적인 면에서 아니면 상업적인 거, 그지? 보여주는 거잖아.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보여주거나, 혹은, or play. play가 뭡니까? play dual educational game. 그냥 게임을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uncertain merit. 야, 중요한 거죠? uncertain, 불확실한, merit는 장점이잖아요. 그지? 혹은, 불확실한 장점의 어떤 교육적인 게임을 하는 데만 사용이 되어진다. 이거 지금 컴퓨터가 지금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예시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컴퓨터 비싸잖아요. 그 비싼 거를, 이제 교육적인 거,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학교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be used for 무엇을 위해 사용이 되죠. 그리고 황량한 이란 뜻이야. 텅텅 비어있는. 단어 자체가 사실 보세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잖아. 예, 중요하죠. 불확실한 장점은 장점이 불확실한 장점이라는 것은 장점이 명확하다는 거, 장점이 거의 없다는 거,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얘 과거분사 앉혀져 있는 아이들이야. 여기서 클래스는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어법상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아이들을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 저는요, 앉아있는 sitting이라고 할래요. 애들은 스스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린다고요. 이해되세요? sit은 자동사입니다. sit, 앉다. 자동사는 여기 PP 형태 분사로 사용 불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면은 이렇게 PP 형태 분사가 됐다는 건그 본래 동사가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잘 들으세요. 시트는 앉다. 그냥 어디 어디에 앉다. 얘는 자동사고요. 앉혀지다. 앉히다. 누구누구를 앉히다. 얘는 타동사야. 그래서 시티드. 앉혀진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앉혀진 아이들. 이런 뜻이야. 이해 됐죠? 다음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봐봐. 컴퓨터는, 그지? 그리고 보세요. 컴퓨터의 미술 패키지는 get used. 아이고, get 뒤에 PP 형태에서, 예, 보입니다. 영어에서요. 선생님이 get 뒤에 이렇게 PP 형태가 나왔다는 건 뭐랑 같다고 했어요? 수동태야.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의 의미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예술, 미술 패키지는 get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무엇으로서? As bland substitutes. 뭡니까? 재미없, 단어. 재미없는, 지루한이란 뜻이야. 지루한 대체물이죠. substitutes. 지루한 대체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무엇을 위해? For paint and paper art. 어떤 뭐, 물감과 종이를 사용하는 미술을 위해서. 지금 컴퓨터가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4번까지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접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버시는 however 뒤를 보세요. 하지만 some educators 일부 몇몇의 교육자들은 are realizing 인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접속사 됐죠? 무엇을 깨닫고 있어요? This is a dead end. 이것이 곧 끝날 거라고. 이것이 곧 막연한. 막다른 끝이라고, 이것이고 끝날 거라고, 막다른 지경이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 컴퓨터가, 이게 무슨 말이야? 4번 문장까지는 비상 컴퓨터의 잘못된 사용이 나왔잖아요. 제대로 사용되지, 활용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 계속 예시를 하는데, 5번 문장에서, 하지만 일부 교육자들은 이것이고 끝날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고 막다른 지경이 이르렀다고 깨닫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들은 are doing,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것을 하는데, 뭐, something different.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뭐야? 수식하는 거 이런 걸 뒤에서 수식하는 우리가 후치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문법적인 용어. 그냥 포인트만 집으세요. 아,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나.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뭐 막발은 컴퓨터의 사용에 이제 사용법이 지금 현재 컴퓨터 사용법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깨달은 일부 교사들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With technology, 기술, 교실에서. 여기서 technology는 당연히 컴퓨터와 유의어겠죠. 그죠? 교실에서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지? 이러한 교사들은 have realized, 깨달았어요. 무엇을? 핵심은 isn't, 아니라는 것을. 그죠? 단순히 핵심이 뭐야? To repeat. 주어라. 지금? 봐봐,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왔는데 투부 정사 주어랑 같아. 그럼 주격 보호, 명사정법이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보호로 쓰였어. 아, 핵심은 단순하게 to repeat,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상태야. More expensively what they are already doing quite well with paper, pencils and books.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해석할게요. 봐봐. 이 교사들은 깨달았어. 무엇을?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핵심은 단순하게 to repeat,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More expensively, 뭐 그러니까 더 비싸고. What they are already doing quite well. 야, 맛이 나왔네요. 이거 뭡니까? 관계대명사겠네. 그들이 이미 벌써 잘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벌써, 그지? 그들이 이미 벌써 잘하고 있는 것을 with paper, pencils and books. 뭡니까? 종이, 연필, 그리고 책으로 책을 가지고 그들이 이미 벌써 잘하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것을 repeat, to repeat. 뭡니까? 더 비싸게, 그죠? 더 비싸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교사들은 중요한 것은 핵심은 종이, 연필, 그리고 책으로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그지? 그저 더 비싸게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야. 아까 문장에서 뭐라서 컴퓨터를 그냥 교실에 앉혀진 아이들에게 글이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지금 끝에 다다르다고 일부 교사들은 깨달았다고 했어. 그래서 그 교사들이 깨달은 게 뭐냐? 그 교사들은 중요한 것은 종이, 연필, 그리고 책으로 할수 있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그저 비싼 컴퓨터를 사용해서 되풀이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얘기지? 이해됐어? It's to do new things that they currently can't do. 중요한 것은 뭐야? To do new things. 중요한 것은 뭐야? To do new.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다. 그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it는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it이요. 여기 위에 나온 the point입니다. 중요한 거야. 핵심이야. 핵심은 to do new things. 새로운 것을 하는 거야. 아, 핵심은 보네요.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거, 어떤 새로운 거, that they currently can't do.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이 된, 뭐야, 불완전한 문장. 여기서 대신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는 예를 수식, 명사 수식.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현재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없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은요, 지금 현재 컴퓨터 비싸잖아. 종이, 책, 연필 뭐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컴퓨터가 비싼데 그 비싼 도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 그저 종이와 칠판과 그지? 책이 할수 있는 일만 할 뿐이야.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깨달은 거야. 아, 이게 막바지의 지경이 이르렀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그 교사들은 교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사들 뭘 깨달았냐면 핵심은, 그저, 봐봐. 핵심은 isn't, 반복하는 것이 아니래. 뭘? 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연필, 지우개, 뭐, 예를 들어서 연필, 그지? 종이, 책을 가지고 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그지? 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더 비싸게, 더 비싼 컴퓨터로 되풀이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뭐야? 컴퓨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핵심이야. 그들이 종이, 연필, 책, 그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할수 없는, 현재 할수 없는 것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컴퓨터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제목, 뭡니까? 컴퓨터에 주제 문장은 1번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 그 비싸. 컴퓨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에 학교에도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태블릿 PC 제공하잖아. 그 모든 지출, 그 돈이 드는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뭐야?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아. 이해 됐어? 책, 연필, 종이, 분필로 쉽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그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1번 문장, 주제 문장 다 나왔어. 그럼 이 글은 뭡니까?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의 상태와 저거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가성비 떨어진다는 거야. 가성비 겁나 떨어짐. 비싸잖아요, 컴퓨터.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망. 근데 앞으로는 뭐야? 일부 교사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인지가 돼야 돼.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해 됐어요?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썼고요, 선생님이. The actual. 그래요. 다시 바르게 써줄게. Actual, the actual. 시츄에이션. And prospect. 전망이야. Of educational use of computer. 되셨죠? 그래서 이 글은 대입한 문제, 주제, 유지, 주장 나올 수 있고요. 무관한 문장 찾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6번 문장, 정말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컴퓨터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일부 교사들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막바지구나. 마지노선이구나.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이제 곧 이제 바뀌겠구나. 그지? 그래서 5번 문장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5번. 그리고 순서 문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순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주제 문장, 그리고 2, 3, 4까지 주제 문장에 대한 부연설 명으로 쭉 이어지다가 5번부터 5번, 6번, 7번은 뒤집어졌어요. 그지? 1번, 2번, 3번, 4번은 현재 컴퓨터의 상태야. 교육적 활용의 현재의 실태, 상태. 근데 5번 문장을 그지? 선두로 해서 5번, 6번, 7번은 앞으로 컴퓨터 활용의 전망에 관한 글입니다. 이해 되셨죠? 체크하세요. 이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 파악하시고, 동영상 끝났다 끝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해석 보시고, 꼼꼼하게. 단어도 모르는 단어가 좀몇개 있어요. Cognitively bleak. bleak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루한, bland, substitute, 대체물. 이런 식으로.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단어야. 그래서 단어 반드시 어휘 체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 꼼꼼히 보시고 나서, 주제 문장 반드시 외우세요. 이 문장에서 1번과 5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 동영상, 프랙티스 4번 문제 지문으로 넘어가서 공부하세요. 아셨죠? 수고했습니다. 소아고등학교 1학년 리딩 파워 유닛 14, 프랙티스 4번 지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거는요, 대조글입니다. 대조. 일단, 그림부터 까면 비교 대조글이야. 아,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The reason why. 아, 이제 눈치 까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여기서 why는 관계부사. 그지? 앞에 선행사. 물론,
봐봐. 선행사가 reason이 나왔다고 해서 다 관계 부사는 아닙니다.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점. 그지? 여기서 주어로 쓰였겠죠. 왜? 본동사가 is가 있으니까. 일단은 문장이 길수록 주어와 본동사부터 체크해서 파악하시라고 써요. 근데 봐봐. 이거 선생님, 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전치사고. 지금은 또, 네, 칼 융. 융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로이드. 독일 철학자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 그지? 프로이드와 융과 같은 사람들이 became 무엇이 되다. 이 형식,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갖다. 얘를 그냥 be interested in, become interested in. 얘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다.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다. 그러니까, 융과,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같은 사람들이 becam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생긴 이유야. 그지? 관계부사, 관계부사절입니다. 어디에? The study of dreams. 꿈의 연구, 꿈 연구. 꿈 연구에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죠? 꿈 연구에 이렇게 관계부사절. 다시요. 지금은 to 프로이드. 그냥 프로이드. 이름, 그죠? 성만 부를게요. 프로이드와 융과 같은 사람들이 became interested in 꿈 연구와 같은데, 꿈 연구에 관심이 생긴, 흥미를 보인 이유는 뭐뭐입니다. 접속사 됐죠? 뭐라는 거야? 프로이트와 융과 같은 사람은 봤습니다. 무엇을? 여기서 대문 뭡니까?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꿈입니다. 꿈. 그죠? 꿈에 대한 연구. 꿈이야, 꿈. 꿈을 뭘로 본 거야? 우리 많이 했어요. 그지? C. A. as B. A를 B로 보다. 이거랑 이제 C, 뭐, regard, 얘를 좀 정리해주세요. C, A, as B는 충분히 이제 추론이 가능하잖아. C가 보다니까. 근데 regard A, as B. 똑같습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똑같은 건 view. A, as B. 나올 때마다 하죠. 그지? 이해 됐죠? 그래서 이거 regard A as B를 꼭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 미안. 이해되죠? 다시 천천히. 프로이드와 융과 같은 사람들이 people became interested in 관심이 생긴 거야. 어디에? 꿈의 연구, 꿈 연구에 관심이 생긴 the reason, 이유는 관계 부사절이 앞에 있는. 근데 얘 생략 가능합니다. 그죠? 뒤에 이미 완전절,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절이 나왔기 때문에. 그지? 그런 사람들은 꿈 연구에 관심이 생긴 이유는 이제 무엇입니다. 무엇이래요? 그들은 봤습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봤어요? 꿈들을 뭐로써? As a source of self-knowledge. 아하. 자기 이해에 얘가 진짜 목적어. 그죠? 자기 이해에 뭘로 본 거야? 원천으로 본 거야. 자신을 이해하는데 원천으로 본 거야. 무엇을? 꿈들을. 프로이드와 융은. 이해됐지? In dreams of our, 아이고, 중요한 단어. Subconscious.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 우리의 잠재, 꿈속에서, 그지? 꿈속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may reveal. 폭로하다. 폭로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들을, 그지? 우리에게, 그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봐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폭로할지도 모르는데 그 어떤 것들 뭐야? 네, 관계대명사 대절입니다. 얘야, 얘. 얘. 얘를 수식하는 어떤 것들, 그죠?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대절. 왜 드나이는 뭐 무엇을 부정하다, 그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못 간대, 돼. 생략 가능. 그죠? 꿈속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죠? Our subconscious mind, 우리의 잠재의식은 여기까지. 우리의 잠재의식은 may reveal, 폭로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어떤 것들을. 네, 어떤 것들을. Our conscious mind, 우리의 의식이 부정하는 것들을 꿈속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뭐야? 폭로할지도 모른다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봐봐. 프로이드와 융이라는 사람은 뭐야? 아, 결국 잠재의식이 뭐야? 뭔가 의식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그 잠재의식, 꿈속에서 잠재의식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폭로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을 되게 소중히, 귀하게 여기서. 왜? 꿈이라는 것은 결국 뭐, a source of self-knowledge. 자기 이해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본 거지. 근데 what the, 봐봐. 요거 아니야. What the work of Freud, Jung and others. 여기서 what은 뭡니까? 보세요. 프로이드와 그 융과 그다음에 다른 뭐 철학자들의 연구, 그지? 연구는 갑자기 여기 본동사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뭡니까? 관계대명사 소리야. 왜 인디케이트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다, 나타내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잖아.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는 의사 아닙니다. 프로이드와 융과 다른 철학자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is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로 쓰일 때는 항상 반드시 3인칭 단수 is 써야 됩니다. 비동사. 그죠? 얘가 본동사야. 다시 프로이드와 불완전자. 그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졌어. 다시요. 프로이드와 융과 다른 철학자들이 연구가 나타내는 것을 indicates. 아, 얘도 3인칭 단수. 나타내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is 무엇입니다. 접속사 됐죠. 뭐라는 거야? We may not, 보어절, 명사절이죠. 주격 보어야. We may not be able to. 우리가 arrive at,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어디에? Full self-knowledge, 완전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대. 중요하죠? 뭐 없이는? unaided, 도움이 없이는. 얘요. 먼저 쉽게 설명할게. 얘는요, 앞에 있는, 뭐야, 명사인, 자기 이해를 수식하는 뭡니까? 어떤 PP 형태의 형용사 역할하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야. unaided, 이거 체크하세요. 아, 그래서 봐봐. 이 프로이드와 융과 다른 그, 이 사람들과 함께 꿈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자들의 연구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어라이브에 도달할지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중요합니다. 어라이브에서는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쓰기 위해서 반드시 전치사 S, P 필요해요. 근데 얘랑 똑같은 거, reach. 도달하다. reach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reach 쓰면 뒤에 reach for 바로 이렇게 목적어 오는 거야. reach 뒤에 전치사 쓰면 틀려. reach to 이런 거 틀립니다. arrive at이랑 you요, reach야. 도달하다. 그지? 이해됐지? 그래서 한번 보자. 다시요. 융과 프로이드와 그 다음에 다른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어디에? 우리의 완전한 자기 이해, 뭐 없이는, unaided,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움 없이는. 이해됐어? 그래서 we may need,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야. 뭐할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뭐 하도록? 우리가 see, 볼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누구인지. 그지? 이해됐어?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얘는 뭡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도 간접 의문문이네요.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프로이드와 융과 다른 이 사람들과 꿈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자들의 사상은 이거야. 우리 인간은 도움 없이는 우리의 완전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스스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야. 이게 프로이드와 융의 철학적 사상이야. 이해 됐죠? 그런데 봐봐 밑에. 아, 근데 very different, very 아주 중요하죠. 얘는 이제 문장의 전환이야. 문장의 전환이라는 건 문장이 바뀐다는 거야. 이런 거는 삽입 문제. 문장 삽입으로 나오고 얘 진짜 중요해요. 서술형 대비하셔야 돼. 오모 문장을 달달달 외워야 돼. 왜? A ver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그지? A very different, 체크해놔.
Very different. 완전이랑 위에 있는. 근데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다른 사람 우리 아까 프로이드와 융은 나 스스로 자기 완벽한 자기 위해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very different approach.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is taken. 취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existentialist. 실존주의자들이야. 존재주의자들이야. 그죠? 누구에 의해서? 존재주의자들에 의해서, 실존주의자들에 의해서,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어떤 접근법이 취해지고 있다야. 이해됐어? 근데 그 실존, 그러면 얘는요, 봐봐. 얘는요, 이 사람들의 실존주의자들, 그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잘 들어요. 프로이드, 실존주의 철학자 아닙니다. 융 아니야. 위에 나온 그 융과 프로이드의 대조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거 프랙티스 4번 문장은 비교 대조 구문이라고 했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완전히 전혀 다른 접근법이 지금 취해지고 있어. 실존주의 철학자들에서 콤마가 개수정법에 관계대명사. 그리고 개수정법에 관계대명사는 또 뭐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제 나타날 수 있죠? 앞에 있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얘를 이 명사를 수식해줘. 이해됐죠? 그리고 그들은 and, they로 바꿀 수 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리고 그들은 reject, 거부하는 거야. 중요한 단어. 거절하는 거야. 거부해요. 무엇을? The very idea. 바로 그 생각이란 뜻이야. 여기서, 바로 그 생각은 뭡니까? 바로 그 생각은 뭐지? 자기 이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봐봐.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바로 그 생각 대시 나왔네요. 이게 대시 대답 아이디어라는 기지 명사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대시 앞에 있는 명사 아이디어를 꾸민다는 거 여기까지 눈치가 셀 거야.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대시 나왔다고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이제 넘겨짚고 문장의 구조 따지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That 이하가 there is, there are. 빈도부사 문제. 대표적인 도치구문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 there is, there are. 선생님 뭐라고 했어? 완벽한 일형식 문장이라고 했어. Such a thing. 얘가 주어야. 그런 것은 그죠? 뭐가 있다는 거.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 중요한 단어. 그죠? Such a thing as까지. 중요해요. 어버. 얘는 그냥 다 중요하네요. 보세요. 주어 동사야. 보세요. 인간의 본성과 같은, 그죠? 인간의 본성과 같은 such a thing as. 그런 것이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을 거부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는요, 지금요, 지금 봐봐. 주격 관계 대명사, 개수정법의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뒤에 봐봐. 얘랑 얘를 수식하는 뭡니까? 동격의 대절이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얘는 동격의 대절. 그래서 관계대명사, 개수중법의 관계대명사와 그죠? 개수중법의 관계대명사는 and 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문장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왜? 개수용법의 관계대명사와 지금 동계대절이 동시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리고 위에 2, 3, 4번의 문장을 뒤집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봐봐. 다시요. 한 가지 매우 다른 접근법이 취해지고 있어.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철학자들은 reject, 거부합니다. 거절하는 거야. 무엇을? The very idea. 바로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뭐야?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 있다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 있다는, 인간의 본성을 당연히 거절한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 있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취해지고 있다야. 이해됐죠? According to the them. 그지? 여기서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이 them은 뭐야?
이 대명,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프로이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융과,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들. 당연히 이 대명 앞에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겠죠. 이렇게 대명사가 나면 선생님 얘도 문장삽입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따르면, 그지? 이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을 아예 거부한다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필요가 없대요. 뭐할 필요가 없어요. To discover.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야.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접문이 discover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we are who we choose to be.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찾아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뭐야? We choose to be. 그죠? 우리가 선택하기로 한 뭐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보어로 쓰였어요.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려워. 우리는 필요가 없다. We do not need 필요가 없다. To discover 발견할 필요가 없어.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이야. We are 우리는 누구 때문이야. 우리가 선택한 그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야.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간접은 의문이야. 됐어? 다시요. 우리는 누구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로 한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인디비주얼,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개인은 반드시 단수야. create 동사 3인칭 단수. create 반드시 s 붙여야 돼요. 각각의 개인은, 각각의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his or her own nature. 자신만의 본성을. 그지? 뭘 통해서? through making certain. 뭐야? 선택, 특정한 선택을 함으로써. 그죠? 뭔가 특정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각각의 사람은 다 다르게. 그리고 what we can make. 그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여기서 what은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주어로 쓰인.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그지? 그리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야? We can also change.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원래요, 봐봐 이거. 이게 change가 무엇무엇을 바꾸다. 봐봐 또한 여기 동사잖아. 이 구문이요. 여기 뒤로 목적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도치가 된 거야. 목적어가 앞으로 온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요, 원래 이거야. And we can also change what we can make. 원래 이 문장의 구조는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지금 change의 목적어가 앞에 앞으로 끌어오면서 도치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얘도 주제 문제야. 그럼 다시 핵심 포인트 보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 우리 개개인은 특정 선택, 어떤 뭔가 특별한 선택, 특정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뭐야? 우리만의, 그죠? 본성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 건 없어. 그건 결국 인간의 본성은 내 개인이 만들어내는 거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이고. 그지? 이해됐어? 그런데 융, 그다음에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완전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사상과 융과 프로이드가 내세우는 사상의 비교, 대조글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5번 문장 진짜 5번부터 a very different approach. 완전히 문장이 5번, 6번, 7번은 다른, 그지? 어떤 철학에 대한 다른 관점이야. 그래서 5번, 6번과 그다음에 1, 2, 3, 4번은 서로 전혀 다른 문장이 있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지? 그럼 이거를 주제 뭡니까? 아, 인간의 본성을, 그지?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통한
자기 이해, self knowledge. 자기 이해에 대한 반대되는, 이제 상반된, 반대되는 철학 입장. 철학의 입장이야. 이해 됐어? 이거를 영어로 제목을 쓰면 뭐야? 반대되는. 컨트랙 딕토리인가? 그래요. 컨트리딕토리 필로소퍼 필로소피컬 포지션 포지션 온 밑에 쓸게. 온 뭐에 대한 셀프 놀리지. throw, 뭐뭐스 통한 휴먼 네이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요, 3번 문장부터. 그, 프로이드랑 융은요,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야,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기 이해, 그죠? 인간의 본성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같은 거는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걸 거부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필요가 없어. 왜냐면 결국 우리는 뭐야?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해진 본성이란 없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마지막 문제의 주장이야. 각각의 개인은 특정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게 됐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이고. 프로이드와, 그 다음에 융은 뭐야? 아니야. 그지?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됐지?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지?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그 다음에 융은, 아니야.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뭐 인간의 본성을 통해 자기 이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반대되는 contradictory, 그죠? 반대되는 뭡니까? 철학적인 입장을 담은 내용의 글입니다. 그럼 contradictory 대신에 opposite, 반대되는, 그지? 그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practice 3, 4번은 약간 1, 2번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고 내가 제발 주제 문장이라도 암기하시라고 해서 영작하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물론 해석을 하면요 이해돼요 내용 지문을. 근데 영어는 영어로 접근해야 돼. 영어는 한글이 아니잖아요. 영어는요 영작을 해야지 더 머릿속에 내용 정리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영작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수고했습니다.